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초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난초 화분이 앞에 지금 세 분이 있는데요. 5월에 반란을 일으킬 난초들을 제가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5월에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5월에 반란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5월에는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5월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반란을 준비하는 난초 제가 세 분을 화분 세 개가 우선 제가 앞에 갖다 놨습니다. 5월에 반란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 5월에 반란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는 난초. 난초의 반란은 무죄입니다. 우리가 국민과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로 폭동입니다. 폭동. 그러나 난초의 반란은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면서 우리는 반란을 기다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5월달에는 반란이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5월달에는 반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그걸 못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 이란인으로서 직무유기다 그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란을 준비하는 난초들이 바로 이겁니다. 자, 잘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제가 3반으로 구입한 난초입니다. 작년 초 가을에 구입했습니다. 창무지로 아주 새파랗고 하니까 제가 경매로 받은 건데요. 인터넷 경매로. 아주 싸게 받은 난초입니다. 누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러나 이 난초는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난초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3반인지 아닌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수하님은 이거 3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떡잎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확실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저는 하나 보고 제가 인터넷 경매에서 받은 겁니다. 저 혼자 제가 한 것이요. 스프레딩 된 하니까 누가 이게 경매에 입찰을 안 해가지고. 가만있어. 이거 얼마에 받았더라? 그럼 몇 만에 받은 겁니다. 이게. 이거 11월 달에 받았구만. 돈 4만에 받았구만. 11월 달에 돈 4만에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난초를 구입하면서 이 난초는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거다. 그러나 역시 반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란을 잘 준비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겨울부터 작년부터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난초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종로에 갔는데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난초 시장을 갔는데, 난초 사랑님 아니냐고, 그런 적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분당에 계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닉네임이 어떻게 되냐니까, 금수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3월 달에는 인상칼이 위주, 그리고 잿물 위주로 모든 게 투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부살이 송아지, 소 숫소아니니까 뿔나듯이 옆에서 잘 나옵니다. 대나무밭에 죽순신화 우리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걸 죽순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킬 난초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쪽인데 삼방개가 있는 동 마는 동 해가지고 누가 쳐다도 안본거 제가 한 것입니다. 아주 저거 좋은 종자예요. 그러나 내 것이 달라니까 이렇게 됐다 입니다. 자, 이거는 호피입니다. 이것도 반란을 일으킬 난초입니다. 네, 신화 나올 때 후비면 안 되는데 오늘은 동영상이니까 할수 없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죽순신화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3월달 초부터 제가 비료 투여하는 거 비료 잘 쓰는다는 소리를 수없이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하신 분들은 좀 반란을 앞으로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란을 일으킬 난초입니다. 죽순신화, 왕신화로 잘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3일달에는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비료 잘 써야 한다. 어떻게? 줄소 성분을 한번쓸 거, 세번쓸거한번 쓰고, 인상칼이 유지로, 그리고 잿물로 써야 한다 했습니다. 결과는,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게 실전으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난초입니다. 5월에는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에라진이 바로 에라진이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면은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진지수입니다. 진지수. 자, 진지수 한쪽 제가, 우리나라 제가 지금 진지수 딱두 촉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지금 처가 있는데 제가 찾다가 그냥 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여배품 진지수 등 명명품 1호입니다. 자, 이것도 진지수인데 한 촉이 지금 진지수 얼마 가는지 알죠? 명명품 1호입니다, 진지수가. 아, 내 눈이. 아, 시력 때문에 내가. 자, 이것도 애가가 지금 형성돼가지고, 보이시나요? 5월에 반란은 시작될 것입니다. 진지수 한 쪽이 얼마 가셨는지 제가 굳이 여기서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쪽 지가 더 애가가 큰데. 우리나라 여배품 등록 1호품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냐면은 3월 달에는 제가 동영상 저하고 같이 동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질소 인산과 칼이 그리고 잿물 제가 뱃집대고 잿물도 직접 만들었죠. 잿물 위주로 제가 투여를 했습니다. 밸브에다가 그러면 반드시
5월과 4월과 가면은 아주 죽순신으로 나올 거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올렸지만은 지금은 인상 가리를 이제 투여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신화가 형성되어 가지고 자꾸 애가가 지금 형성됐는데 자꾸 인상 가리를 투여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면은 지금 새끼한테 영향을 뺏기 그렇지 않아도 뺏기는데 인상가리 투여를 하면은 급격한 노대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끼가 지금 토끼 새끼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새끼가 지금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양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넥스를 제가 2,100으로 섞어서 희석해서 분무를 하라 그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관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싸니까 밸브 사이에다 하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인삼카리를 투여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난초가 지금 새끼를 막그 조금 채워가지고 영양 손실을 지금 뺏기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삼카리를 유지로 하면은 3대 요소인 질소 인삼카리를 투여해야지 인삼카리 유지로 투여를 하면은 노대 현상이 바로 오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굳이 인삼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달에 하는 겁니다. 2월 한 말부터,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그래서 지금은 애가가 형성됐고 신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인삼카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면은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급격한 노대 현상이 벌어지면서 난초가 막 노대 현상이 나와가지고 노대가 내년에 생길 것이 급격히 막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인삼카리를 지금은 투여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반란을 준비하는 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뿐이 아니고 난초를 하시는 분들은 신화에서 아주 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란이 시작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변이종인데 터져가지고 잘못하면 절도할 수도 있고 아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0년이 더 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난초를 하면은 왜 젊어지는 거 아십니까? 이게 풀과 같이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특히 베란다 난실 하기 때문에 젊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난초가 기쁨을 줄때 우리는 10년이 더 젊어져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이 젊으면은 세월도 멈춰버립니다. 늙은 영감 할망구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건 바로 얼굴이 쭈글쭈글하면서 늙은 생각 그리고 꼰대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서로 모여가지고 꼰대당이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젊고 밝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푸른 잎사귀를 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 남과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생각이 젊으면 반드시 몸도 젊어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마칠까 합니다. 5월의 반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란을 보여드렸습니다. 5월의 반란이 시작되는 제가 그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난초 사랑 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